펼칠 시간 특선. 오늘 모신 분들은 음악 장르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네요. 확연히 다른데 두 분이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잘생겼고요. 노래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렇죠. 공통점이 있네. 네, 뭐든 다 잘하는 트로트의 프린스 이찬원, 힙합 프린스 비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찬원 씨부터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컬투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그러니까 뭐 찬원 씨야 뭐 컬투쇼에 자주 나오셨으니까. 정말 자주 나왔죠. 지금 찬원 씨가 다섯 번째 나오나? 지금 한 네다섯 번째 진짜 되는 거. 와, 근데 비오 씨도 세 번째 정도 돼요. 맞습니다. 오, 야, 그렇죠. 다 기억하시는 분. 아니, 그럼요. 누가 지갑을 찾아? 찬원 씨가 지갑을 찾아. 제가 컬투쇼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컬투쇼에서 제 지갑을 찾아. 찾아줬죠 우리가. 네네. 어떻게? 찬원 씨 지갑을 찾아줬죠. 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제가 이제 지갑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컬투쇼에서 뭐든 다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찾았어요. 네. 연락이 왔어요. 네네. 그 의상 협찬 대행사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대박. 그 안주머니에 있더라 하면서 그 컬투쇼 들었다 해가지고 바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협찬 와서 이제 입었던 의상 안에 넣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찾았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연이 깊죠. 비오 씨도 혹시 잃어버린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바로 네, 찾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찾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잘 안 잃어버리긴 하는데 있으면 꼭 여기 연락 주세요. 저희가 못 찾는 게 있어요. 정신은 정신은 네가 알아서 찾아야 돼요. 네, 그거는 알아서 잘 있습니다. 두 분은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는 일단 맞습니다. 어제 어제 방송을 같이 계속 뵀어요. 대기실에서 음방을 같이 했고. 네네. 우리가 뭐 지난주까지 음악 방송을 같이 했고 맞아요. 이번 주에도 혹시 하시나요? 이번 주에 안 합니다. 아, 이번 주에 안 하시구나. 네. 지난주까지 같이 했었어요. 그렇구나. 뮤지 씨가 우리 저기 비오 씨를 처음 보는다면서요? 오늘 처음 인사했고, 근데 비오 씨 음악을 워낙 너무 좋아했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특히 라이브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리허설 할 때도 오늘 좀 노래 좀 제대로 듣고 싶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라이브 또 구경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환 씨, 이찬원님 나오시는데 산나라 어머니 방청 오셨나요? 근데 산나라 씨가 저희 그 금요일 고정 게스트. 네, 알고 있습니다. 산드라 어머님이 너무 이찬원 씨 팬이신 거야. 네. 그래갖고 꼭 모시고 싶다고 했는데 산드라 씨가 스케줄이 있어.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모시고 왔어요. 동생이랑 같이 또 스케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는 걸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들었는데 우리 그 산드라 씨가 이제 저를 언급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오늘 함께하면 되게 좋겠다 했는데 산드라 씨는 제가 조만간 만납니다. 그 동생 그래? 천둥 씨. 예. 천둥 씨. 결혼 축가 제가 합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아니 어머니도 만나겠네.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도 조만간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네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라 씨랑 원래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 통해서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친분을 유지하고 또 이제 콘서트에도 모시고 했었는데 진짜. 이번에 또 동생분께서 천둥 씨가 또 결혼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요. 그러면 축가를 1절은 천둥 씨 보고 부르고 네네. 와이프분이랑 네네. 2절은 어머니 보고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네네. 결혼식 난리가 나겠네 아주. 축가 가면 뭐 불러요? 축가 가면 여러 가지 노래 부르는데요. 일단 제 노래 한 곡 부르고 마지막은 이 잔치를 더욱더 성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또배기를 부릅니다. 이 결혼 진또배기야. 진또배기야, 진또배기야. 신랑 신부 진또배기야. 와. 비오는 축가 가면 뭐 불러요?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해봤는데.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사촌 누나가 하셔서 처음 해볼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어떤 네. 노래? 그럼 카운팅 스타 하나요? 카운팅 스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 역시. 카운팅 스타. 자 이제 두 분 신곡 나왔는데 이거 홍보해야 되죠? 산호 씨부터 할까요? 제가 이제 1년 2개월 만에 그 발매한 미니 2집인데요. 브라이트 찬이라는 2집 앨범입니다. 네. 전곡 사실 제가 작사 작곡했고요. 오! 네, 이번 타이틀곡은 하늘 여행이라는 곡이고 그 네, 60대 어떤 노부부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황혼의 어떤 길에 들어서면서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오열하면서 가사를 썼던 그런 노래입니다. 아, 그게 모티브가 됐구나. 아니, 네, 근데 맞습니다. 오열이 생각보단 짧았습니다. 작곡 5분, 작사 5분. 다 썼어. 금방 썼네. 금방, 금방 썼어.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 노래들은 금방금방 노래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사실 그 타이틀곡을 놓고 여러 가지 노래를 두고 이제 두 곡을 두고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한 곡은
한 진짜 한 두 달 걸렸고요. 요 노래 같은 경우는 진짜 작사 5분 작곡 5분 한 10분 만에 쓴 아 다르죠 곡 쓸 때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곡으로 타이틀을 하늘 여행. 이 그 하늘 여행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그 이별 후에 그 이제 하늘나라로 여행을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어 깊네. 네네. 뜻이 하늘 여행. 하늘로 우리가 돌아가셨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돌아가시면 하늘로 또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아. 관계자 투표를 했는데 이제 두 곡 중에 하늘 여행이 조금 더 앞서서. 예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어요. 예예 예, 맞습니다. 와. 그 여러 가지 이제 노래가 있었는데 네, 하늘 여행이 좀 앞섰습니다. 아 이걸 B.O.C의 카운팅 스타라든가 이런 유명한 곡들은 얼마 만에 쓴 곡들이에요? 이거는 막 5분 만에 썼대잖아요. 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카운팅 스타 같은 곡들은 진짜 좀 얼마 안 걸렸어. 금방 나왔어? 네, 한 30분 1시간 만에 가사는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우와, 금방 나왔구나. 천재들이네요, 그죠? 뮤지션도 뭐 금방 쓰잖아요, 그죠? 저도 이태원 프리덤 한 30분 정도 썼어요. 아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네. 특정 멜로디가 나오면 맞아. 앞뒤는 쉬워져요. 맞아. 갖다 붙이는 건 뭐 포인트가 중요한 네. 포인트가 딱 나오면 이 앞뒤는 이제 사실 악세사리이기 때문에 맞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0분 만에 5억을 번 건 그러네. 그러네요. 야 이 5분 만에 얼마나 벌지 모르겠네요. 이찬원 씨는. 아 5분 만에 이거 얼마야? 자 어떤 노래일지 일단 이찬원 씨의 라이브 한번 라이브석으로 이동부탁 한번. 네, 이찬의 타이틀곡 이찬원의 하늘 여행을 아 지금. 아니 벌써 미니 2집이 60만 장이 나갔어요. 와우. 현정서 씨가 이런 네. 정보를 주셨네요. 와 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이미 감사합니다. 이미 끝났네요. 100만 장을 향해 달려가네요. 야 5분의 60만 장이라니. 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늘 여행. 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요 수없이 맞이했던 이별의 순간들 하고 또 해도 아픈 것이 이별인 것을 내 이별의 그 순간도 두렵겠지만 당신이의 살아가겠어 꽃이 피고 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하는 날 함께하는 여행 떠나요 인생의 황혼길을 함께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지나온 그 세월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행복해서
우리 하늘이 우리를 함께 부를 때 우리 하늘 여행 떠나요. 감사합니다. 야, 이찬원 씨의 하늘 여행. 아니 뭐 이런 멋진 노래 어떻게 5분 만에 쓰는 거야? 아유 가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이찬원 씨 목소리에서 이 기운이 엄청나게 느껴지네.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885번님 엉엉엉엉 콕 눈물 폭 엉엉 인생의 마지막 엉엉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로 이렇게 문자가 오셨네. 예, 예, 예. 자 5017번 어제 와이프랑 대판 싸우고 이혼을 한해 만에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이찬원 씨 노래 듣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이고. 유유유유. 우리 비오 씨가 3548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늘 여행 듣고 장모님이 갑자기 장인어른께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박장원님께서 찬원아 멋있으면 형이라던데 나도 한마디만 할게. 찬원이 형 목소리 진짜 너무 호소력이 있어요. 형 멋져요. 가슴을 울리네요. 네, 아니 일단 말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찬원 씨가 그 스포츠 중계 엄청 잘하잖아요. 아, 그걸 알죠. 아이고, 유명하죠. 그거 그렇죠.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기억나요? 우리 불후의 명곡 회식 때.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스포츠 중계 같은 거 했으면 너무 잘할 것 같다고. 맞아요. 네.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야구 엄청 팬이고 그러니까 네네. 그냥 일반 캐스터보다 더 잘할 것 같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뭐 야구 중계 이런 거 아예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찬원이 목소리는 진짜 캐스터를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그런 섭외를 받아갖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유 바깥에서 우리 또 장성규 씨가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장성규 씨. 예예 예, 지나가세요. 예. 아니, 키가 커서 되게 거슬리네. 자 2369님 찬원님 60대? 아 60대는 노부부 아닙니다. 네네. 아 그러나 신곡 대박나세요. 제가 아까 잠깐 실수를 했어요. 이게 노래 제목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있죠, 있죠. 이 노래 실제로 이제 90대 노부부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 했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90대입니다. 60대면 뭐 28청춘이죠. 그렇죠. 자 얘 청년 청년이지. 청년이죠. 청년이. 안 그래요 누나? 우리는 거의 뭐 깐나래기죠 비오 씨랑 저는. 네네. 아 그리고 늙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익어가는 거죠. 오. 우리는 아직 덜 익었어, 그지? 그렇죠. 덜 익었어. 예. 자 이제 비오 씨 신곡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홍보하시죠. 저는 이제 4월 24일에 Affection이란 미니 앨범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찾아왔고요. 타이틀곡은 밤새라는 곡이고. 밤새. 이제 밤새.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고 그런 추억들이 밤에 찾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의 곡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 찾아와 달라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몇 분 만에 쓰셨죠? 이것은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아 3시간. 근데 진짜 저는 사실 음악방송 활동 같이 하면서 봤잖아요. 와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하죠? 훌륭하고 너무 잘하세요. 진짜. 상당히 힙한 친구예요. 예, 제가 뭐 감히 평가를 할 처지도 아니지만 너무 잘하셔서. 그리고 본인이 멋있는 걸 알아. 그게 좀 싫어. 근데 그건 좀 그렇더라. 그게 좀 싫어. 그건 진짜 그렇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작년 워터밤에서 이 노래를 선공개를 하셨다던데 반응은 어땠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원래는 작년에 발매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살짝 예. 계획이 미뤄졌었는데 워터밤에서 이걸 불렀는데 2절 훅부터 따라해 주셔서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추억으로. 아까 리허설을 하는데도 우리 그 방송객들이 따라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어떻게 비오씨 팬인가 했더니 이찬원 씨 팬들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히트를 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말. 저 위에 소개글 한 번만 다시 보여주겠어요? 그 노래 소개글? 곡 소개글이 우린 이별했지만 아직도 너는 떠오르고 떠오르고 또 떠올라서 매번 나를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데려다 놔. 멋지네요. 아, 언제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 본인이 멋진 걸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찾아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좋은 멜로디와 함께 가사로 나와서 정말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데 이거 만약에 예. 어디 SNS에 올렸다. 아 그렇지. 다음 날 이불 차죠. 아. 맞아요. 사실 기기지, 이불키. 이불키기죠. 이어 왜 저럼? 아니 맞아요. 지금 이 곡이 그러면 누구랑 헤어졌을 때 얘기예요?
순간.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요. 야 찬원아 빨리 몰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요 전혀 약간 아니고요. 아니 근데 요즘은 이제 솔직함이 트렌드니까 전 솔직하게 얘기해도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네네. 어떤 업계 쪽에 계시는 분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아 프리랜서. 네네네. 아니 뮤직비디오에서 사랑 연기에 이번에 또 도전을 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민소매를 입고 또. 네네. 여기 이제 여성분이랑 같이 이렇게 또 팔짱을 끼고 이분이랑 되게 연기인 척 하느라고 힘드셨어요. 완벽한 연기였네요. 그러게요. 처음 했습니다. 가장 닮은 분으로. 그녀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닮은 분으로. 그렇죠. 와우. 얼굴이 프리랜서 상이네 보니까. 와우. 아니 뭐 작가님이 여쭤보길래 뭐 여쭤보는 겁니다만 민소매를 입으셔서 네. 래퍼도 왁싱을 하냐? 네, 저는 합니다. 아, 합니까? 네네 편해 편해가지고. 편하죠. 네네. 편하지 없으면 그지. 그렇죠. 아, 그분이 또 약간 그런 쪽으로 좋아하시나 봐요. 찬원이 잘한다. 와우.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B.O.C 라이브. 이거 몰입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 정확히 그분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비오 화이팅! 뭐 본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앨범 설명을 저희가 예, 일반인 네. 프리랜서 예, 겨왁싱을 하는 걸 좋아하는 좋아하고 예. 연기인 척 하느라 힘들어했고 자 B.O.의 라이브 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 몰고 가서 미안하네요. 아니 뭐 오래전에 이 곡을 써놨다고 하는데 이제서야 좀 빛을 보는 노래라고 합니다. 네. 오래전에 사귀었던 분이네요 그러면. 자,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밤새. 야, 우, 밤새.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 2, 3, yeah. 밤새 너를 떠올리다 날새 지독하게 떠오르네 이 밤에도 떠올랐네 yeah. 살래 너 없이도 제발 살게 얼마나 더 나와야 갈래 이 밤에 나의 운매 넓은 소파를 괜히 샀어 바꿔야지 하며 아까워해 너와 앉아 얘기했던 추억들도 버리는 것 같아서 너를 지우고 싶은 것마저도 매일 봤던 넷플릭스도 괜히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틀던 무도 몸도 도통 보람부가 나 아직도 So one more 가져가 줄래 이 밤 가져가 줄래 네 향 가져가 줄래 네 맘 이제 미치겠어 가져가 줄래 이 밤 가져가 줄래 네 향 가져가 줄래 네 맘 이제 미치겠어 I still love, I still love, I still love you once more But I can't love, I can't love, I can't love anymore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널 잊어버려 해야지 뭐 사라질까 모르지만 yeah. 밤새 너를 떠올리다 날새 지독하게 떠오르네 이 밤에도 떠올랐네 yeah. 살래 너 없이도 제발 살게 얼마나 더 나와야 갈래 이 밤에 나의 꿈에 나의 꿈에 나의 꿈에 나의 꿈에 나와시던 너의 작은 숨에 바람을 기억해 꿈이 깨도 베개에 코를 박고 맡아보던 너의 그 오르페온 향처럼 넌 신나게 남아돌잖아 또 우리 함께 찍은 인생 내 것도 이름 모를 할아버지 버스킹도 어딜 가든 너랑 함께 한 추억만 되새기네 So 이 밤 가져가 줄래 네 향 가져가 줄래 네 맘 이제 미치겠어 가져가 줄래 이 밤 가져가 줄래 네 향 가져가 줄래 네 맘 이제 미치겠어 I still love, I still love, I still love you once more But I can't love, I can't love, I can't love anymore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널
잊어버려 해야지 뭐 사라질까 모르지만 yeah. 날 떠나지 말아요 평범했던 밤이 캄캄해졌어요 날 돌아와 줄래요 내가 없는 이 밤 그댄 어떤가요 제발 살게 얼마나 더 나와야 갈래 이 밤에 나의 꿈에 와우 감사합니다 이게 만약 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네 그쵸? 그러게요 그러게요 밝아요 노래 밝아요 밝아요 그래서 너를 추악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느낌이에요 너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리워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예. 장순아님께서 누구의 무슨 노래인가요? 지금 라디오를 틀었다가 궁금해져서 얼른 여쭤봅니다 제발요 신곡인가 봐요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네. 네, 비오의 신곡 밤새입니다 너무 밤새. 감사합니다 와, 네. 라디오를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현우씨 하나 읽어주시죠 네 8894님께서 유찬욱 음색 너무 예뻐 라이브 미쳤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본명을 알게 됐네요 우리가 그러게요 본명이 유찬욱씨 네 유찬욱입니다 찬투네 오늘 찬투 그러네 찬찬이네요 네 초성이 아예 똑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러네 네. 이응치읒 이응 그러네 이응치읒 이응 반갑습니다 이응치읒 이응끼리 인사를 경경자님이 비호님 정말 프로페셔널하네요 술 취하신 아저씨들 사이 놀림에서 진지하게 무대 오르는 래퍼가 됐어 취객 아저씨들 관객 사이에서? 그 아저씨들 저는 아니겠죠 예. 정경찬 씨 고맙습니다. 자, 183호님 비오 시험이 나온 직후부터 모든 곡을 들으며 기다리던 1인입니다. 이번 곡도 계속 입에 맴도는 이 멜로디. 가져가 줄래? 이거. 야, 수능 금지곡 각이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주말에 음방 봤는데 스타일도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곡을 쓰는 사람마다 특기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비오 씨는 훅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와. 이 꽂히는 훅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훅 잘 쓰는 건 진짜 커다란 능력이죠. 그럼요 그럼요. 하우닝 스타도 그렇고. 이름을 좀 바꿔서 훅비오로 바꿔요. 아니 비훅이나. 비훅. 비훅 꽂히는 것 좋다. 아, 홍명남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바지 이쁘다. 그녀가 사준다. 이야 바지는 어디서 난 거예요? 스타일리스트 형님이 스타일리스트가 또 형님이세요? 네네 형님입니다 형님이에요 새로운 용해해님께서 비오님 모자가 잘생긴 얼굴을 다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어머어머 야 머리 색깔 너무 이쁘다 와 헤어를 아예 안 하긴 했지만 너무 이뻐 괜찮아 지금 안 써도 될 것 같아 와 너무 좋다 너무 예쁜데 아니 근데 항상 비닐을 조금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비닐을 100개 넘게 갖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선물도 받고 하다 보니까 네. 하도 쓰니까 선물은 이제 들어오겠다. 네네, 맞네, 맞습니다. 네네. 많이 벌었구나. 비싼 비닐이라고 들었는데 그 여자친구부터 선물이 시작된다. 저 광고 저희 4부로 넘어갑니다.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자 오늘 이응치읒 이응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오 씨와 함께 사부임을 엽니다. 아
황귀난님께서 두 분 모두 오디션 출신인데 초성도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것도 같고 닮은 점이 너무 많네요.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제가 미스터트롯 출신이고 네, 또 쇼미더머니. 아니 비오 씨 할아버님께서 앨범을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아, 진짜요? 정말 잘하세요. 이번 앨범 어떻게? 이번 앨범 아직 못 들려드렸습니다. 아직은. 네네. 할아버지 몰래 냈구나. 좀 무서워가지고. 할아버지가 헤어지자고 그랬나요? 할아버지가 진짜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신가 봐요. 그래서 음악 다 들어보시고. 맞습니다. 음악 쪽에 일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신데도. 아, 네. 대중의 귀를 갖고 계신.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노래 평가해 준 것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멘트 있어요? 저 그 카운팅 스타 전에도 노래를 항상 들려 드렸었는데 카운팅 스타 들으셨을 때는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닌 줄 아시고. 어머머머. 왜냐면 제가 그런 가사들을 안 썼어가지고 전에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게 놀라셨던. 잘 됐네. 할아버지가 놀라면 잘 되는구나. 네, 그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지?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들끼리 그 저희 네. 할머님 자꾸 그 방송 모니터를 하시고 코칭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떤 면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왜? 저기에서 쓸데없는 멘트를 했냐. 굳이 네가 치고 들어가지 않아도 치고 들어가지 왜 거기 저 치고 들어가냐 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지금 이 방송도 혹시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아, 분명히 피드백이 올 겁니다. 아~ 그 얘기를 왜 했냐. 그렇죠 그렇죠. 내 얘기를 왜 했냐. 예, 예. 나순아님 6월 콘서트 이찬원하고 UV랑 겹치는데 전 우리 찬또 콘서트 갈 거예요. 형 미안해요. 아 며칠 가랍니까? 제가 6월 8일, 9일 이제 단독 콘서트. 아, 똑같이 하네. 네, 네. 아, 그래요? 날짜가 정확하게 겹치네. 근데 이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윤도현 형님도 맞아요, 맞아요. 와이비 공연하시고. 예, 예. 와, 근데 네. 여기인데 중요한 거는 엄청난 많은 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체조 경기장. 예, 예. 체조 경기장에서 이번에 잠실에서 하게 됐습니다.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할 텐데 그쪽으로 많이 가네요. 근데 뭐 결이 달라서 이쪽은 이제 찬원 씨 팬분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고 저희는 이제 웃음과 즐거움이 필요하신 거. 아 근데 진짜 이 날짜만 안 겹치면 저도 UV 콘서트를 가고 싶을 정도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무대를 항상 직관할 일이 많은데 너무 진짜 유쾌하시고 너무 흥미로운 무대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중에 좀 다른 날 좀 잡아주세요. 다음에 할 때는 꼭 그렇게 겹치죠. 먼저 좀 보내줘 나한테. 알겠습니다. 날짜를 공유할게요. 우리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지방 투어를 이제 하시네요. 인천도 갔다가 안동, 수원 뭐 이렇게 아직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또 다른 도시도 더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공연 중에 춤을 좀 잘 추시나 봐요. 별명이 이춤원이네. 네네. 제가 이제 콘서트 합주하는 시간보다 춤 연습하는 시간이 더 긴데. 아 그래요? 그만큼 이제 그 자신이 좋아하네. 없다는 얘기죠. 이제 좋아만 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춤 연습 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와.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친구들 춤을 추는 겁니까? 그렇죠. 뭐 요즘은 그 투어스. 뭐 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뭐 그런 거. 만남은 계획대. 아하이. 큰일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노래를 준비를 해놨어. 제가 진짜 못 추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어울린다 이 노래. 예. 귀엽다. 이게 춤을 잘 추는지 못 추는지 이제 허리를 보면 알거든요. 관심은 되게 쏠리게 하는 허리예요. 동작을 그렇게 격하게 움직이지 않은데 상당히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연습을 많이 한 겁니까? 저 진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제가 이거 현역 아이돌 한 10명한테 배운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 아니 비오 씨는 춤 잘 추시잖아요. 아니요 저 춤 못 춥니다. 에이, 그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데. 아니 아예 모르는 아예 모르는데. 만남은 너무 어려워. 아니 지금 이찬원한테 배우는 거예요? 와 진짜. 야.
나, 저 태어나서 누구 춤 처음 가르쳐봐. 춤 레슨을 2,000원이 해줬어. 어디 가서 최근 춤을 배웠는데 네. 춤 선생이 2,000원씨라고 얘기 좀 하세요. 네, 꼭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현재 멜땡 음원 사이트 검색어 순위가 오. 비오가 3위, 2,000원이 5위. 와, 감사합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감사합니다, 올라간다. 감사합니다. 이응칫 이응듀오. 찬호 씨 라이브 한 곡 더 부탁할게요. 네네. 이번에 제 수록곡 중에 명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명작.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조항조 씨, 우리 네, 조항조 선배님의 네. 그 사랑병이라는 노래를 듣고 아 나도 이런 명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명곡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쓰게 됐습니다. 아.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명작. 네, 조항조 선배님의 노래를 듣고 자, 만들어낸 노래 명작이란 노래. 자, 이 노래는 몇 분 만에 만들었나요? 이 노래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 이 노래 오래 걸렸. 그래도 한 하루 이틀 걸렸던.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명작. 비가 오고 봄바람이 싸늘하네요. 지나가는 내 기억도 흘러가네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봄날 이젠 스쳐가고 있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칠까요? 행복했던 추억으로 간직될까요? 흠뻑 젖은 이 마음을 어찌할까요? 나에게 답을 주세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던 단단한 사랑인걸요. 저 하늘에 빛이 나는 별들 아래서 다시 고백할게요. 당신 내 인생은 주연일 거야. 하루하루 명작을 써내려가요. 내 사랑 사랑이네요. 그대 떠난 새벽날은 어둑하군요. 지저귀는 새소리도 하나 없어요. 떠나가는 그댈 알고 그런가 봐요. 그대 어디로 갔나요? 어두워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밤구름에 가린 달이 그대 같군요. 보이지 않는 저 달을 보고 있다면 나를 떠올려주세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던 단단한 사랑인걸요. 저 하늘에 빛이 나는 별들 아래서 다시 고백할게요. 당신 내 인생은 주연일 거야. 하루하루 명작을 써내려가요. 내 사랑 사랑이네요. 우리 둘이서 그네 명작을 써요. 아니 이 노래는 왜 이렇게 그냥 뭔가
아주 예전부터 구전으로 전해내려오던 노래 오. 같은 느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익숙하고 괜히 너무 좋고. 아유 다행이네요. 비오 씨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거 너무 신나가지고 방금 그냥 빠져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조만간 술 한잔 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 찬또라는 아이디로 네네. 명작 이거 상남자의 고백 노래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야 그래 아까 노래랑 좀 하늘 여행과는 좀 아주 사뭇 다른 느낌. 네네. 그러니까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의 주연이 될 수 없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 주연이 될 것이다.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 노래입니다. 415 하나님께서 명가수 이찬원 작정하고 부르는구나. 감사합니다. 신미애님 명작이다. 우리에겐 찬또가 명작이랍니다요. 요시 하나 읽으시죠. 네, 5618님 역시 라이브는 이런 거요. 이게 라이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찬이시네요. 유호아님 난 찬원님만 보면 힘이 나더라.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김미영님께서 찬원님 저 지금 오이지 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모 프로그램에서 그 오이지를 잘 담는 법에 대해서 네, 이렇게 그 레시피를 공개했었거든요. 아마 오이지를 그 레시피... 담가 먹어요 직접? 예 저는 이제 심지어 그 오이지를 제가 염지해가지고 아 진짜? 네 만들어요. 그냥 생 오이를. 아 네, 네. 그럼 요리를 잘 하시나 보구나. 되게 좋아하죠. 엄청 좋아합니다. 아 예 알았어요. 아니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다 한 거예요? 예 이거 이찬원 씨가 다 한 겁니까? 제 그 일부 그냥 뭐 게장 정도 그리고 저기 있는 뭐 초밥 정도만 안 하고 저거 한 거고 이제 나머지는 다 100% 야 장조림 간 와 제육볶음 뭐 제육볶음 장조림 뭐 갈치구이는 뭐 그냥 구우면 되는 거니까 뭐 저기 있는 뭐 김치부터 해가지고 각종 김치. 나물 반찬들 다 100% 호박무침 아니 근데 갈치나물 뭐 총각김치도 제가 담근 거고 원래 요리가 남을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내가 그냥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또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챙기는 분이 계시고 저는 사실 혼자 뭐 식사하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을 좋아해갖고 네. 그래서 저는 누구 불러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동생이 그때 생일이자 해준 거야? 예예. 예. 그때 생일이자 한 이틀 뒤에 어디 출국해야 돼가지고 출국해서 한 석 달을 남미 투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불러서 해줬던 거고 야 나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못 얻어먹는데 예. 언제 내 생일상 한번 부탁해. 네네 제가 꼭 한번 차려드릴게요. 같이. 예예. 아 정말 요리가 재밌나 보구나. 네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제 아버지 엄마가 오랫동안 음식점을 하셨기 때문에. 아 진짜. 제가 어깨너머로 항상 이제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한식당 하나 차려도 되겠다. 찬또배기. 찬또배기. 오 찬또식당 찬또식당. 오시려고요. 자, 4579 방송을 같이 하실래요? 4579번님께서 BOC 밤새 뮤비에 참여했던 스텝입니다. 힘든 촬영에도 힘든 기색 없이 힘차게 맞아. 촬영하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인간 비타민이야. 핫탕도 주시고 덕분에 행복하게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BO 최고 밤새 오. 최고 와. 와 감사합니다. 사탕을 나눠주셨어요? 아무래도 밤샘 촬영을 실제로 했다 보니까 다들 피곤하시니까 이제 당이 떨어져가지고 네. 저 먹을 때 그냥 하나씩 그리고 사탕을 그래서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샘 촬영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네. 해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배우를 고용했죠. 다른 배우분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해서 몇 시간 한다고? 아 그러면은 나는 못해. 아 달달한 두 분입니다. 오늘 BOC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실 건데 어떤 곡 해주실 거예요? 네 문득이란 곡 들려주실 문득 좋아! 문득! 아, 라이브석으로 이동하시고요. 문득 좋아. 아유 아까 라이브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이번 노래도 너무 기대가 돼요. 이게 두 분이 근데 둘 다 이일 것 같죠? 근데 살짝 비오는 아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둘이 MBTI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아니 찬원 씨는 분명히 이일 것 같은데 아이예요 아이. 네 약간 제가 은근히 그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가지고 내 초면에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린 분인데 한 네 다섯 살 이렇게 어린 분인데 말 놓는데 한 2년 걸려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럼 그 사람이 당신을 불편해서 그런 거죠. 당신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어려우니까. 예. 아 BOC 씨가 INTJ군요. 똑같아요 둘이. 네네. 저도 최근에 했는데 INTJ. 아 INTJ세요? 네, 저도 INTJ. 오. 오. 조만간 술 한잔 해요. 진짜로. 네. 이응치읓 이응과 INTJ. 네. 자 라이브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문득.
배가 고파서 밥을 차렸는데 문득 네가 앉아서 내 앞에서 웃어서 멍을 때리다가 정신 차렸는데 문득 바보 같아서 식은 밥이 남아서 배고파 나의 밤이 바뀐 건 살이 많이 빠진 건 네가 문득 와서잖아 욕도 했지 나쁜 근데 너가 다칠까 다시 문득 멈추잖아 밖에 나가서 주문을 했는데 문득 너가 앉아서 네 음식을 골라서 멍을 때리다가 전부 시켰는데 문득 바보 같아서 너무 많이 남아서 나의 밤이 바뀐 건 살이 많이 빠진 건 네가 문득 와서잖아 욕도 했지 나쁜 근데 너가 다칠까 다시 문득 멈추잖아 문득 네가 생각나 네가 떠올라 문득 네가 생각나 네가 베베베베 girl 지금 쓰는 너린 네 곡이 최선이란 말로 변명이 안 되니까 라고 믿고 담고 넘겨줄래 매번 나타나지마 어쨌건 나는 진심이긴 했나봐 곡은 잘 나왔는데 너 생각나니까 짜증나게 기분이 또르내리랑 네 향기들 좀 데려가 1년째 계속 나니까 너를 찾았는데 문득 네가 없어서 모든 게 다 무서워서 방 아래 숨었다가 잊었나 했는데 문득 많이 맡아본 네 향기가 떠나서 나의 밤이 바뀐 건 살이 많이 빠진 건 네가 문득 와서잖아 욕도 했지 나쁜 근데 너가 다칠까 다시 문득 멈추잖아 감사합니다 매력 있어 아니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취향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취향적인 가수예요 이 노래도 직접 쓰신 곡이 네 맞습니다 와 곡을 너무 잘 쓰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팬들의 취향을 정확히 아는 두 분입니다 진짜로 호민님께서 찬우가 녹는다 녹아 고막이 아주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아 음악 천재 음색 천재 비오 최고 맑고 청량한 게 찬욱이 곡 듣고 있으면 미세먼지가 낄 일이 없겠어 어 맞아요 너무 청량해서 감사합니다 정소연님께서 비오 웃는 게 왜 이렇게 녹니 누나 녹겠다 네 정소연 씨 녹고 계십니다 3627님께서 와 이 노래 발매했을 때부터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예요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아 영광입니다 어, 참고로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있습니다 아오. 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아들 플레이리스트. 진짜 영광입니다. 와. 최경호님, 이 노래 최애곡인데 너무 짧아요. 리믹스로 길게 내주세요라고 또 보내주고요. 이 노래 근데 짧은 편이 아닌데 짧게 느끼셨다니까 이게 좋았다는 뜻 아닐까요? 몇 분짜리예요? 몇 분짜리? 2분 30초는 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짧은 편이죠. 짧네요. 네. 3분 반은 돼야지. 아. 근데 사실 요즘 뭐 이렇게 10대, 20대 분들이 그쵸. 좋아하는 스타일이 짧아? 막 2분도 채 안 되는 곡들이 많아요. 와. 어, 나 4분짜리 노래. 와. 비 오는 콘서트를 언제 하는지 7219님이 물으셨네요. 저 이미 대만이랑 한국에서 한번 했습니다. 네. 대만 부럽다. 한국 네. 서울에서 두 번 하고 대만에서 한번 했습니다. 1월. 아, 그래요. 1월 달에 이미 하셨군요. 서울 네. 공연에 1분 만에 매진이 됐었대요. 아, 네, 감사하게도. 와. 오, 되게 기분 좋으셨겠어요. 그때 진짜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 소식 듣고 좀 많이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아, 다음부터 이제 더 큰 공연장을 잡으셔야겠어요. 진짜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객석에 그분이 오셨었나요?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니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안 오신 것 같... 객석에 있었겠어요? 뒤에 백에 있었겠죠? 뒤에 있었겠죠. 박정민님께서 오늘 게스트 한 명, MC 세 명. 아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죄송해요.
야 근데 셋이 잘 맞는다. 야, 그래. 아 진짜. 보완하자. 보완할까요? 몰아가기 딱 잘 맞네. 그러게요. 잘 모네. 너무 좋다. 네. 소머리 MC네 소머리 MC. 몰아가기. 야 광고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죠. 광고요. Here we go. 자 오늘 이응 치읓 이응 가수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INTJ 특집. INTJ 특집. 예어 각자의 문자를 서로 교체해서 한 번씩 읽어주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9516님께서 찬욱 오빠 덕분에 힘든 일도 이겨냈어요. 이번 앨범 노래 중에 라벤더라는 곡으로 엄청 감동받고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항상 좋은 곡 들려줘서 고마워요. 아. 하면서 채원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7842님 찬원 씨는 똥도 버리기 아까운 남자예요. 못하는 게 없는 남자 진짜 짱짱짱. 저런 아들 하나 더 낳고 싶네요. 내 나이 62살이에요. 와 예순둘. 그러면 찬원 씨가 이제 똥을 싸서 7842님께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깝다 그러셔가지고. 똥은 버려야지, 똥은 버려야지. 예, 버려야 됩니다. 네. 버려야 됩니다. 아, 아까 이제 그 비오 씨한테 보내신 그 사연 보내신 분이 채원님. 채원 씨. 네네. 역시 치유디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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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자, 두 분 한 분씩 끝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 앨범 미니 앨범 두 번째 앨범 어펙션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원 씨도. 네, 두 번째 미니 앨범 브라이트 찬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컬투쇼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아유, 진짜 예. 뭐 두 발 벗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원 씨였습니다. 자, 저희도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죠. 우리 미지 씨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 준비 잘 하시고요. 아, 네네. 파이팅! 언제 파이팅! 하셔야 됩니까? 저 유세윤 씨는 런던 갔는데. 아, 오늘 옵니다. 아, 맞다. 오늘 오죠? 자,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우후! 우후! 하며 아까워해 너와 언제 얘기했던 추억들도 버리는 것 같아서 너를 지우고 싶은 건 맞아도 밀봤던 또 끼니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틀던 무덤 몽도 도통 에러 에러 에러